호텔 갈 때, 펜션 갈 때, 골프 갈 때, 낚시 갈 때, 캠핑 갈 때 타고 가는 차가 이렇게 살라고 2년 어우 진짜 찍고 있어 심페이님. 자 이거 시동 틀고 해야 돼. 지금 현재 시동 끈 상태에서 자체 스피커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시동 틀고 한번 노래하면 끝장 납니다. You got me crying to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Stop. 와우, 새봄이 오고 있고 골프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면 진짜 MPV, 즉 호텔 갈 때, 펜션 갈 때, 골프 갈 때, 낚시 갈 때, 캠핑 갈 때 타고 가는 차가 바로 아트원의 글루벤 하이리무진, 진정한 MPV. MPV가 뭔지 알아요? 피님? 멀티 퍼포스 비클. 아, 유식하다. 다목적 차량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승용차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담겠습니다. 자, 본 차량 후속 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금방 이렇게 잔디밭으로 올라오는 영상 첨부할 건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죠. 자, 요즘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지만 서도 아트원에서는 계속 출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 뭐 예비 은퇴자분들, 아이들이 있는 아빠들 가장 인기 있는 거 뭐죠? 바로 카니발. 하지만 또 카니발에 그 무언가를 접목을 시켜주면은 아, 역시 이 차를 사야 되겠구나 라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차량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쪽에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고요. 재질 역시 다르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 외장 쪽에 전부죠. 자, 이렇게 바깥쪽에는 그냥 일반 하이리무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죠. 왜? 다목적 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있어.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옵션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생산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했네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쿠션감 그리고 버킷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훨씬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수석 바닥 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뭐 커버홀더 연장, 에어클리너, 트렁크 정리함. 와우. 자, 이것은 기아 레드포인트가 제작자로 넘어오지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입해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현재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에서 노래방 보이고 있네요. 뭐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야, 미라클 더싱. 바로 이거죠. 이 미라클 더싱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이 뭐 호텔, 펜션, 낚시, 골프 갈 때 한국식 하면 끝장나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역시 포함이 됩니다. 자, 1열 쪽 전체적으로 비춰주시죠. 자,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열부터죠, 심페이님. 2열부터가, 아, 누구나 아무나 못하는 것이 아트원에서 개발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되어 있고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요즘에는 뭐 헤링본 요트 바닥도 신규로 출시를 했습니다. 선택은 자유, 취향 존중.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가 있죠. 비싼 돈을 들여서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쪽 한번 비춰주시죠. 시트도 2열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네요. 버킷도 추가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 몸을 받쳐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이상한 소리를. 자, 운전석, 아니, 조수석 뒤구나. 조수석 뒤쪽에 이렇게 승차를 했습니다. 제 키가 173이고요. 자, 이렇게 성인이 앉았을 때 이만한 넉넉한 공간, 그리고 아트 포켓이 장착되어 있고, 자, 2열 시트는 뭔가 손을 댔어요. 뭐죠, 심표현님? 회전 시트요. 아니죠. 전후 이동.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네바로 되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자, 더불어 회전 시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회전 시트는 바로 뒤보기. 자, 요즘에 회전 시트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회전 시트가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왜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뒤보기, 바닷가 쫙 볼 수 있는 일명,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승차 모드에 또 앞보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아이스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아 시트를 놓으면은 엄마와 서로 마주 보면서 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뭐 예비 은퇴자다, 아니면 나는 의전용으로 쓰겠다 할 경우에는 발을 딱 올리면은 아주 아주 편안한 의전용 시트가 되는 것이 회전 시트의 장점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카페 분위기도 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2열의 회전 시트는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열 쪽에 전동 침대 시트. 이제는 많이 알아. 오, 따뜻한데 열선 틀어놨나? 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의전용 버전도 되고, 마찬가지 등판 각도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더불어 추가된 것이 바로 릴렉션. 와우. 와우, 편타. 릴렉션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등판이 뒤로 뉘어집니다. 즉, 이 정도로면은 뭐 장거리 가도 거의 뭐, 와, 편한데? 와,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는 필히 참점식을 매줘야 됩니다.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 차도 뭐 후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죠, 심표님. 이제는 9인승이 아닌 6인승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상부 쪽 그쪽에서 비춰집니까? 와,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가 들어왔네요. 자, 상부 쪽은 베이지 컬러 또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가 모두 7개 금형으로 딱딱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시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더불어 센터 및 사이드 측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 시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고, 요즘에 더불어 이 부분에 뭐 스타라이트도 옵션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아트원에서는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부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기타 여러 특정 업체들과의 비교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소리 안 나고 AS 없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또 하나의 자랑. 이건 자랑을 해야 돼. 지금 현재 노래방 기계, 뭐, 유튜브 연결하면,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어. 지금도 핸드폰 개인용 핫스팟으로 연결된 상태죠. 열어주면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웨이브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는 노래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미운 사랑 남자 키 검색을 하면 딱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없는 노래가 없어요. 아마 한 6개월 되면 제 노래도 하나 올라갈 거예요, 노래방에. 그때 가면 또 여기서 딱 한 곡 부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만 있으면은 정말이지,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운행 시에 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 영화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복잡하면 안 돼요. 뭐든지 차 안에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꿈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튼 쪽도 뭐 한번 설명을 한다면, 오, 베이지 하대네요. 이쁜데, 베이지 하대에 베이지 원단을 선택을 했고, 아트원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효과가 있지만 개방 시에 완벽 개방. 즉, 주름식 커튼이 이 부분이 가리는데 보고 싶어도 밖에 못 보죠. 네, 아트원은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되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뭐 꼭 차박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꼭 필요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바닥에 요트 바닥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뭐 한다면 서운하죠. 즉, 이 본 차량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기능, 후석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MPV가 뭐라고요, 심태희님?
멀티 푸푸스 비클, 즉 다목적 차량이란 얘기죠. 자, 대한민국에는 카니발이 있고 또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는데 왜 다목적 차인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 차량이 튜닝비 포함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돈 있으면 호텔 가고 펜션 가서 사지 왜 고생을 하느냐. 본 차가 바로 호텔, 펜션, 골프, 낚시, 캠핑 갈 때 이동하는 승용차다라고 보시면은 그 8천만 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부 쪽 붙여주시죠. 상부 쪽에는 너무 예뻐요. 보조 제동동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0425-7755 전화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카니발. 자,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돼서 출고되는 후석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많죠. 심플리는 본 차량은. 자, 비춰주시죠. 현재는 승차 모드, 6인승 승차 모드 릴렉션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얀 표가 있네요. 바로 본 차량은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쪽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3세대 또는 4세대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다른 차는 이 싱킹 공간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싱킹 시트가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수납함으로 대체를 했고 바로 올인원,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이 함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 그리고 휴즈 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카니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차들은 전기 장치를 뭐 특별히 놓을 데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용량이 큰 전기 장치는 맞죠. 예, 이것도 역시 카니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가 핵심 포인트죠. 릴렉션 기능이 있는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뒤로 쫙 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자주 설명드렸지만 평탄화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방석 부분을 딱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버튼 딱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는 동안에 광고를 해야 돼.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이미 판매고가 1000대 이상이 넘는데 뭐 AS 들어온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심플리님? 아트원에서는 바로 이 아날로그를 고집하기 때문에, 물론 뭐 디지털 뭐 터치도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아트원에서는. 왜냐? AS가 없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걸까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날로그, 그리고 열선 스위치, 그리고 센터 쪽에는 바로 릴렉션 스위치죠. 릴렉션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그대로 통째로 움직이는데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도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물론 승차 시에는 릴렉션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등판 기능, 언더소프트 기능이 있는 스위치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리고 커블더가 있는 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딱 빼서 연장, 바로 연장을 할 수가 있죠. 끼워만 주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길이는 1850,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m 이상 키 되시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일 게이트도 닫히게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심피디님. 이 시트가 통째로 또 밖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요즘에 뭐 꼬리 텐트, 리어 텐트, 아니다, 제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쪽에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딱 잡고 뒤로 쭉 밀면은 우와, 많이 나간다. 이 베개 역시도 마찬가지로 딱 꼽아주면은 와우, 2열의 넉넉한 레그룸 한번 비춰주시죠. 자, 회전시트 뒤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로 모드라고 하면은 다가오는 봄에 이렇게 야외 바닷가 가서 쫙 볼 수가 있고요. 자, 취침 시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리어 텐트라고 있죠. 꼬리 텐트가 있는데 꼬리 텐트를 이용하면은 차실이, 침실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당연히 여름에는 뭐 모기장 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커튼도 설명할까? 와, 이쁘다. 커튼 역시도 분위기 메이커,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되는데, 또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야, 이렇게 딱 하늘이 보이네? 뭐 이런 또 포지션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장치 스위치도 한번 설명해야죠. 전기장치 스위치도 완성입니다. 상부에는 무시등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스위치,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리고 적상계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이 바로 이 패널에 모두가 포함되죠. 복잡한 거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살렸다는 거, 그리고 옷걸이, 평소에는 옷걸이 쓸 수 있고 캠핑 시에는 뭐 수건걸이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침대를 안으로 들여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네요, 심피디님. 맞죠? 네. 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는 뭐 캠핑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보내주신 성원에 이제는 구독자 좀 있으면 3만 명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택이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보다 더 다양한 사용자 용도는 너무너무 다양하죠. 뭐 9인승 순정 상태, 7인승 순정 상태 모두 수용을 하고 있고요.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심지어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의전용 시트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MPV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